네, 안녕하세요. 민타의 시공팀장 나규봉입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오랜만에 또 현장에 왔는데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이 여기는 이제 좀 그 다 부천 쪽으로 왔는데 다행히 좀 이제 집이 가까워서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일은 이제 늘 같은 거지만 이제 포세린으로 벽을 이제 벽바닥 전체적으로 이제 포세린 시공인데 요약은 좀 화장실이 좀 커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제 욕조도 들어가야 되고 파티션도 제가 직접 이제 줄서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건식식으로 이제 쓰는 이제 그런 모양새로 이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현장도 좀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또 유명 업체도 이렇게 인하우스 타이팅하고 네 블랙 타이 뭐 이렇게 아주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원정 가서 또 만나 뵙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늘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잘 영상도 봐주시고 궁금하면은 그냥 이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많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50이다. 그치. 우리 눈이 거의 이제는 네, 공식화돼 있어 그게. 250으로 하고 높이는 400? 두 개 올리는 거예요, 두 개? 400에서 해야 그게 좋겠다. 300 높아서 350 좀 내릴게요. 아니에요. 요즘은 긴 화장 그 샴푸가 많기 때문에 400은 해야 돼요. 높지 않나? 우리 이번에 여름 단체복은 어떤 걸로 하지? 예전에 했던 거 그런 거 냉장고티 같은 거 맨날 기립종티에다가 골프바지만 했는데 사실 그게 땀 흡수가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말라가지고 사실 면티랑 크게 다른 점은 모르겠거든요. 그치 오래되면 좀 덜 하더라고 그게 빨면 줄어가지고 그게 맞아. 요즘은 작업복 워크웨어도 따로 있던데 작년에 그런 거 입었던 거지? 그 블디스트라고 저도 인스타에서 많이 봤는데 사람들도 평도 괜찮기도 하고 저도 입어봤는데 확실히 그게 작업자들에 맞춰가지고 만든 거여서 그런지 괜찮아요. 예, 좋아요 그것도. 사실 나도 봤었는데 단체복으로 하기에는 좀 그쵸. 너무 좋은 거던데 그러니 거의 명품이던데 네. 거기는 하면은 사실 모양새도 좋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희 뭐 타일 이제 따르면이나 그런 데서 쓸리면은 티셔츠 같은 거는 찢어지기도 하고 집 가면 이제 상처가 많이 나니까 보니까 바닥 저기 무릎 팔자도 있더라고 그거? 어 그거는 진짜 좋아 그거 괜찮은 거 같아 나도 보는데 찢어지고 아이고 아 진짜
뭐 하는 거 자꾸 별백해. 보셨어요? 난 설마 안 보여. 아니 32 바지. 어, 이거 36 내 거. 32. 전부 알았다. 전부. 막상 신어봐. 엄청 편하대요 이거. 되게 편해. 막상 신었는데 편해. 난 깜짝 놀랐어. 전투 안 돼 전투. 너 갈색이야? 네. 떴을 때 느낌 어때? 완전 편해요. 쑥 들어가요. 그리고 안에 그 발바닥에 그 푹신함 있잖아. 안에 네. 그 뒤꿈치랑. 그 다음 이렇게 발바닥 홈 들어간 데 있잖아. 네.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네, 뭐 진짜 편하네요. 진짜 오, 되게 편해. 오, 이거 진짜 편해. 오, 너무 좋다. 그리고 아까 티셔츠 처음에 입었을 때 추웠어요. 입는 순간 차가워. 추워. 네. 아 진짜로? 여기 창문 이렇게 편해. 추워. 재질이 확실히 어, 좋아 좋아. 네, 이제 벽은 이제 마무리 됐는데, 이제 오늘 이제 작업 이틀째고요. 화장실은 이렇게,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조적 싸서 이제 파티션 타일 시공 마감하고, 이제 코너 선반 이제 두 개 정도 만든 건데, 요즘에는 다들 슬립형을 해가지고, 좀 기존보다는 조금 이렇게 얇아지면서도, 이렇게 좀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좀 세련돼 보여가지고, 요즘에 추세가 좀 많이 이제, 코너 선반을 얇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저희 팀에게 또 이제 보일디스트 코롱 회사에서 이 이제 작업복을 한번 협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입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기분도 좋고요. 일단 작업복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입다 보니까 너무 좀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조끼랑 이제 상의랑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협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주머니가 포켓이 너무 이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일부 제가 부분적으로 늘 공간도 많고 활용도가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제가 평상시에 이제 뭐 면바지나 이런 걸 많이 입는 편인데 그것보다는 좀 작업 움직일 때는 너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움직여가지고 너무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개인적으로 이 틴데 별거 안 있는 것처럼 일반 틴인 줄 알았더니 풀티처럼 너무 시원하고 부드럽고 일단은 내가 여태껏 그냥 못 느꼈던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벗었다가 이틀 입었는데 벗었다 입어도 새로 입는 느낌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 땀이 생긴다 해도 금방 마를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능성 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경우는 이제 조끼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포켓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포켓 같은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수납 공간이 좋고
내가 이제 뭘 이렇게 해가지고 잊어먹지는 않으니까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아쉬운 게 이런 거 끈이 이렇게 너덜너덜하는 것보다 그냥 동그랗게 링 같이 조금 짧게? 짧게 아니면 링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덜너덜하니까. 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다 달았으면 좋겠어. 아 그렇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정도 고리처럼. 그리고 신발은 너무 생소한데 신발 같은 경우는. 그치 생소하시겠죠. 우리 사장님 슬리퍼만 신는데. 아, 난 되게 무겁고 막 발이 엄청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엄청 편하더라고 신어 보니까. 땀 배출은 아직 땀이 안 나가서 모르겠지만 너무 일단 편하고 발목이 잡아준다는 게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 끈이 이제 이렇게 전투화 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 그 있잖아 뭐라 그러지? 보아끈 식으로 돌려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 등산화나 골프웨어처럼 하는 그거 같은 경우는. 근데 현장에 돼 있나 보면 이렇게 끈이 있으면은 또 끈이 걸리기도 하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업종마다 틀리겠지만 타일 같은 경우는 차라리 끈보다는 이렇게 돌리는 그런 거가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근데 신발은 너무 좋은 것 같아. 편하고. 저는 바지에서 이게 조거여가지고 이게 마감 처리도 되게 좋고 엄청 쫀쫀하고 좋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졸리치다 보니까 이제 먼지가 다 일로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조거는 원래 그렇게 있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기능을 하나 추가하자면 그냥 일반 바지였는데 스트랩으로 해가지고 뭐 평소에는 조거처럼 입다가 스트랩을 딱 풀면은 쫙 펴지는 바지로 해가지고 덮고 이제 면칠 때는 그라인더 쓸 때는 이렇게 덮고 쓰다가. 근데 보통 아파트나 대체적으로 일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별도 발목끈이 따로 그러니까 각반 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키복도 그렇게 그치, 그치. 하잖아요. 맞아, 맞아. 특징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였다가 풀었다가 그치,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쭈꾸미 잡거나 그럴 때는 풀어가지고 먼지 안 들어가게 여기까지 했다가 그다음에 평소에는 조거가 편하니까 또 조거를 사실 시공자를 우리 타일 시공자를 네. 위한 딱 그 네,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진짜 타일만 생각하는 그렇지. 우린 타일이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네, 티셔츠도 너무 좋고 땀도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땀이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일반 냉장고 티는 이제 땀 배 그러니까 땀을 머금고서 이게 안 말라요 옷이. 그래서 찝찝한 상태로 쭉 입는데 얘는 금방금방 말라요 땀이. 나도 그래가지고.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어. 네. 어저께 다들 입고 어? 소름 끼치게 시원해요 이랬는데 그 말을 잘 몰랐다가 집에 가서 입어보고 나서 너무 좋아요. 이게. 정말 차갑다는 그 느낌이. 그리고 일반 냉장고 티는 그 남자분들은 사실 이 바스트 포인트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런 거 되게 민망해하고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얘는 얇은데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럼 이게 단단하더라고. 네. 자체가. 그래가지고 티셔츠는 진짜 제 돈 주고 아마 또 사지 않을까. 나도 그 생각했는데. 네, 너무 좋고. 바지는 네, 그렇게 생각해봤고 안전화는 이제 제가 쭉 신던 거라 딱히 뭐 네, 저도 사장님처럼 이제 끈 그런 게 좀 더 깔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끈이 조금 네. 길어요. 아니면 덮개 같은 거 신발에 그 덮개가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나쁘지 않지. 확실히 밴드형에 비해 이게 지퍼랑 끈이 있으니까 발목을 더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좋아요. 네. 근데 이 지퍼가 저희 있는 타일하면 압착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치. 압착이 묻으면은 제가 전에도 써봤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여기서 그냥 끊겨서 맨날 이렇게 열고 다녀야 돼요. 매일 초를 발라. 쉽지 않아. 매일 초 바르면 돼. 근데 그 타일할 때는 이거 지퍼 없는 게 훨씬 더 나아. 실은 조공 때 제일 고민이 그거야. 제일 많이 묻히기던 그때가. 좀 지나고 나면 덜 묻히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묻히니까. 이 옷이 그 일반 옷보다는 이렇게 뭐 아차고 들면 잘 털리더라. 맞아요. 방수도 돼요 기본으로. 그래? 근데 이게 아차고 막 이렇게 막 채는데 이거 그냥 젖은 거 마른 물 수건 식으로 해가지고 털어버리면은 잘 닦이고 잘 털려. 뭔지 아는 게 좀 짱짱해 보인다. 튼튼하다 하나? 재질 자체가? 진짜 좋은. 재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한도 좋고. 이게 도착 이게 늘어나니까 또. 입도 입을 때 볼 그렇다고 스판이 막 완전 칙칙 늘어나는 스판도 아니야. 이거. 네, 맞아. 찔게. 이거 근데 단단한데 다 늘어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각으로 따지면 토종닭이야.
어디서? 찌개야. 자크는 되게 튼튼하지 않아요? 자크는 되게 부드럽고 튼튼한데 이렇게 브리스트 회사에서 이렇게 합쳐봐서 너무 자리도 너무 좋은 경험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여름 팀원 브리스트!